연주해 간다 했습니다. 좋아요? 네. 울컥하네요, 저도. 네. 울컥했어요? 그러라고 한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아깝네요. 이렇게 한 곡 한 곡, 이렇게 부를 때 벌써부터 이런 걱정이 돼요. 아, 이거 좀 있으면 끝나겠다. 네. 밤샘이요? 대관 계약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네. 12시까지만 할까요? 네. 괜찮겠어요? 좋아요. 안 돼요. 아,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첫 노래 할 때는 사실 엄청 떨렸어요. 괜찮았는데 떨렸어요. 그게 떨린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도 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 준영 씨 어디 갔지? 기타한테 어디 갔지? 그쵸? 네, 준영 씨도 아 맞다. 우선 저희 그 네 키보드 저희 빛나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밴드 이제 지금 엄마가 돼서 네, 약간 육아휴직을 떠났어요. 네, 노동자법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네, 휴식을 네, 그리고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시기도 한 그레이스 선생님입니다. 참 그레이스 선생님 보면은 이쁜데 잘생겼어요. 네, 우리 빛나의 건강한 출산을 진심으로 여러분들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기 이름은 시온이 돼요. 네, 시온, 시온. 뭔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네, 어쨌든 빛나도 이걸 함께 보고 있을 텐데, 네, 빛나야, 이 많은 분들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최대한 늦게 돌아와야 선생님도 오래 하시지 않겠니? 자,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다 뺏고 밥그릇 싸움이잖아. 네, 어쨌든 이렇게 정신 차리면 피아노가 두 명 더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다행히 여러분들 안심하셔야 될 게 다행히 저희랑 접촉이 안 돼가지고 네, 저희는 다 괜찮게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더 좋은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제가 더 떨지 않고 더 열심히 기타 칠게요. 네. 어저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려고 내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구나. 네. 이럴 때 땜빵이 나구나.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주영아 너도 빨리 낫고 뭐 자꾸 기타 연습한다고 일어나지 말고 푹 쉬어. 쉴 때 쉬어. 이게 마지막 휴가일 거야. 이제 많이 준영 우리 다른 멤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봤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아까도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악기에 모든 희망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담아달라고. 네.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많은 어려움, 코로나도 와중에 또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손에는 뭐 총자루나 칼자루가 쥐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보다 강한 저희 악기, 음악이란 힘으로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안 본 사이에 철 들었죠? 큰일 났네. 이거. 철 들면 끝나는 거라는데. 네. 저도 2년 동안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철이 들어버렸네요. 안 돼, 철 들면 안 돼. 아티스트는 철 들면 끝이라 그랬어. 왜? 아이고, 저도 나이가 있어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아, 잠깐만요. 나 촘촘하게요. 우리 은총 씨 얘기 좀 해줄래요? 제가요? 네. 짠, 20초만 걸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너무 좋아 보입니다. 현중이가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튜닝하시는 거를 잠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기타는 현중이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고요. 네. 지금 1번 줄을 튜닝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네, 방금 2번 줄 튜닝으로 넘어갔고요. 네. 어때, 튜닝 잘 되세요? 아니, 쪼지 마요. 되는 것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은 아니고요. 좋네요. 영광이라고요? 제가 영광이죠.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한평생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제가 부족한 놈이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네. 참 행복하려고요. 행복하고요. 심지어. 조금 슬픈 노래만 했죠? 신나는 노래도 해야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신나는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큰 함성 말고 박수 주세요.
Hi.
오랜만에 섹시는 있나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섹시해서 계속 섹시할 순 없나요? 네, 오랜만에 섹시했던 김혜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모습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음악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기타 치고 뭐 노래하고 하는 거는 처음 보죠. 그래요? 그냥 댄스 할까요? 아니 이게 나아요? 뭐 두 개 다 하라고요? 아. 댄스 하잖아요. 네. 네. 네? 브레이크다운? 코로나 시국에는 호흡을 아껴야 돼요. 네. 말을 말 주변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옛날에 말 잘했는데 그죠? 아 지금 잘해요? 아 죄송하네요. 제가 저를 많이 깎아내렸네요. 네. 여기서 이제 2005년도 때부터 팬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여기 계시네요. 아 저기도 계시고 많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2005년도에 이 노래를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노래를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그럼 사연이 좀 말 좀 시켜볼게요. 사연아 말 좀 좀 해주세요. 마스터. 마스터. 역시 어쿠스틱 튜닝하고 되셨죠? 네. 네. 이 노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데뷔할 때 들려드렸던 노래인데 또 데뷔가 이제 올해 7년 됐나? 와, 오래 됐네요. 아, 그래도 17년 동안 많은 걸 헤쳐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기다라는 곡인데요. 네. 또 17년 만에 여러분들이 듣는 한층 또 성숙한 김현중의 기다리다는 어떤 걸까요? 네. 기다리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혼자 생각했어. 떠나간 넌 지금 너무 아파. 다시 내게로 돌아올 길 위에 울고 있다. 생각했어. 어느 날 하늘이 맑아지면 마치 떠났던 날처럼 가만히 너는 내게 오겠지. 내 앞에 있는 너, 네가 다시 나를 볼 순 없을까. 너의 두 눈 속에 나는 없고 익숙해진 손짓과 앙금 같은 미소만 희미하게 남아서 나를 울게 하지만 너는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너의 맘이 다시 날 부르면 주저 말고 돌아와. 내 눈앞에 내 안으로 널 안아줄 테니. 어느 날 하늘이 맑아지면 마치 떠났던 날처럼 가만히 너는 내게 오겠지. 내 앞에 있는 너, 네가 다시 나를 볼 순 없을까. 너의 두 눈 속에 나는 없고 익숙해진 손짓과 앙금 같은 미소만 희미하게 남아서 나를 울게 하지만 너는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너의 맘이 다시 날 부르면 주저 말고 돌아와. 내 눈앞에 내 안으로 예전처럼 널 안아줄 테니. 17년 만에 네? 달달해요? 뭔가 제가 부르면서도 아 이제 연륜이 좀 느껴지는구나. 어린 느낌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더 잘 칠게요. 정말 정말 준비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뭐 훌륭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자 이것밖에 못 보여줬으면 아깝다라고 하는 저의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 정말 공연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한 시간밖에 안 지났다고요? 다섯 시간. 네. 감사해요. 마스크 쓰고 얘기해줘서. 언제쯤이면 벗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평생 벗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코로나는 저에게 자꾸 코로나 코로나니까 약간 재수가 없는데. 네, 코로나는 저에게 많은 우울도 주고 희망도 줬다가 좌절도 줬다가 또 아프게 했다가 또 희망을 꿈꾸게 하고 이걸 굉장히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백신이 또 나오겠죠. 4차, 5차, 6차. 네. 어쩌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병을 인간이 막는다는 거가 애초에 좀 무리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진짜 진정한 백신은 서로의 신뢰와 서로의 배려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면은 언젠가 우리도 눈 말고 입도 볼 수 있는 날이 네, 웃는 건지 뭐 무표정한 건지 입이 안 보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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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공연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일단은 노래부터 하고 할게요. 네. 하고 싶은 말 들려드릴게요. 어쩌다 우린 이곳에 웃음 아닌 눈물로만 평소와 다른 말투에 식어버린 너와의 기억들로 난 되돌릴 순 없었죠. 말해보라고 서로 듣지 않는 이런 같은 공간 더는 없다고. 함께 온 날들이 더 많은데 난 미댄 건 고작 하루야. 어디서부터 정말 잘못된 건지 할 말이 있어 기다려줘. 난 너무 하고 싶은 말 흔하게 흔하던 이별 노래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보내 널 보내 아무 말 못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
가슴 속에 이 말 워워워워 하고 싶은 말.